수업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책 기본서 지금 안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 표지부터 이거 다 패스했고요. 차례 목차만 한번 잠깐 기본서 목차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1편이 사실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많은 문제가 나오는 그런 파트가 되고요. 이쪽에서는 그 문제수로 따지면 최소한 27개에서부터 한 30개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40개에서 많이 나오면 30개까지 나오면 이쪽 파트가 대부분 좀 우리 득점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1장 총치 있고 2장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뭐 등록 결격 사유, 4장에 중개업의 경영, 그리고 5장에 이제 중개 업무상의 의무, 여기서 의무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용어는 이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보수, 우리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상호협력, 보칙, 지도감독 각종 규제, 여기는 이제 처벌받는 거,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요. 2편이 있는데 2편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5개, 많이 나오면 한 9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쪽 파트는 크게 이제 1장의 그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2장의 토지 거래 허가제,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보시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특례. 예, 여기 특례라고 하는 건 특별한 예외이고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른 뭐 이런 예외들을 담고 있고요. 1장, 2장, 3장이 이제 주로 출제를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 편인 3편의 중개 실무가 있는데 이 중개 실무는 예전에는 10문제 이상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굉장히 다행인 편인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여기에서는 최근에는 많이 나오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 요 정도 문제만 나옵니다. 무슨 편이 좀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냐면 2편이 좀 갑자기 중요해졌고요. 왜냐하면 거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3편의 문제 출제되는 빈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편하고 몇 편을 조금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1편하고 2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80점은 넘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서 목차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필기노트 목차를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 큰 줄기는 똑같아요. 여기 이제 1편, 2편, 3편 큰 줄기는 똑같은데 이 책을 만들 때 이제 고민을 한 부분이 뭐냐면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테마를 잡아서 쉬운 다섯 개의 테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테마를 다 여기다 이제 수록을 했고요. 이 테마별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봐서 여기까지 6번 테마까지 이제 보시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기 목차에다가 별표를 좀 해드릴 건데 필요하시면 별표를 좀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별 개념이 있는데 이거 좀 별 하나만 해주시고 내용을 이따 말씀드리고요. 용어의 정의 별 3개, 그리고 중개대상물 별 하나, 그리고 개설등록 별 2개, 결격사유 별 2개, 업무범위 여기도 별 하나 하고요. 고용인제도 용어는 이따 다시 설명 다 드릴 거고 11번 중개사무소 별. 여러분들 속으로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표시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장, 휴폐업 신고, 중개계약 16번 별 2개, 그리고 확인 설명 18번의 확인 설명 서까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9번의 거래 계약서 있고요.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금지 행위 별 2개. 여기서 말하는 금지 행위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서 휴폐업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금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 행위는 딱 정해져 있는 금지 행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휴폐업 신고를 안 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행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 행위는 모든 금지가 되는 행위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특별히 정한 14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조금 성격이 다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23별, 24의 별 2개, 중개부수. 이번에 이제 계산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사실은 이제 계산 문제가 몇 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었었고, 포상금 제도 별, 그리고 29, 30, 31, 32, 33, 34. 요 파트가 전부 이렇게 제재를 다루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을 빼고 29에서부터 34까지가 제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처벌받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 과목은 뭐 위주로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갖는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권리라고 해봐야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일해주고 뭐 받아. 보수 받아. 그게 끝이에요. 모든 권리는 이게 하나밖에 없고 남부전은 전부 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뭐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거나 이러면 제재를 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이 편에 이제 35, 36, 37 예, 각 별 하나씩 해주시고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38 이번에 출제됐고요. 39, 40에는 별 두 개씩. 토지거래허가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제도 이것도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자, 중개실무 파트 넘어가시면 45의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묘 있잖아요. 묘. 그 묘에 관한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50번의 명의신탁. 요거는 아까 제가 민법의 문제가 중개사법에도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게 이제 민특에서 배우는 명의신탁을 우리 이제 과목에서도 출제합니다. 51, 52, 예, 53 예, 각 별 두 개씩 잡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다루는 뭐 이런 내용들이 실무에 나가면 매우 중요한 예,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50번에서 53번까지가 민특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시험 범위가 정확히 겹칩니다. 예, 그래서 혹시 2차만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2차생들은 그 과거에 어떤 그 배웠던 기억 이런 걸 조금 유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나오니까 54의 경매에서 하나 정도 나오고 55의 매수신청 대리 파트에서도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예,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테마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별표해드린 테마들이 특별히 중요한 테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별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구별 개념.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중개라는 것과 중개업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를 제가 일부러 실어놨는데 한자어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자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왜 한자를 제가 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한자를 잘 이해하시면 이 용어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80% 이상이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요거 중자인데 부수가 사람 인면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자, 이 중자가 무슨 중자이냐면 가운데 중. 자,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이런 뜻이고요. 개자는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끼일 게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하는 거죠? 중개. 네. 아, 이제 그 중개한다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보이는 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할까요? 알선.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알선할 건데 이거를 소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개해 줄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혹시 뭘 써도 될까요? 아, 예. 그럼 칠판에다 쓰는 건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사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이 남과 이 여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얘네가 혼인을 하려면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무슨 계기가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이인데 얘네가 혼인을 하려면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 그러니까 만나게 해줘야 될 건 누군가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 뭐 선다라고 얘기하죠? 중매. 예, 중매 서는 거하고 중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 중매 서는 사람은 이 남과 여의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거다? 소개해주는 거다. 내지는 알선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이요 혼인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잖아요. 혼인도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혼인 중에 남편이 혹은 혼인 중에 부인이 바람을 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 말고. 네, 죽이는 그냥 사는 거 말고. 예? 이혼한다. 그 이혼한다는 거는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 근데 그냥 이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위자료. 위자료 왜 받죠? 채무. 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한테 우리 그 위자료 같은 거를 위약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계약 관계로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개는 중매하고 똑같은데 알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맞죠? 알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말이 무엇을 알선한다라고 했습니까? 행위. 이 행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행위라는 게 바로 계약을 말하는. 계약. 그럼 이거를 바꿔볼까요? 뭘로 바꿔볼 거냐면 남을 여를 각각 바꿔볼게요. 남을 매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매도. 여를 뭐로 바꿔요? 매수. 그리고 여기를 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매매로 한번 바꿔볼게요. 매매. 예, 매매 계약.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중매는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중개하는 사람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개했죠. 네, 그래서 소개해서 뭐 해요? 이 당사자들이 계약, 매매 계약. 그러면 행위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이 행위를 조금 어려운 말로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써주시면 돼. 나중에 다 이거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이 법률 행위가 대표적으로 계약 같은 게 법률 행위에 들어가는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질문, 저 행위를 누가 하는 걸까요? 예?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면 당사자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는 거냐면요. 소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다시 이제 이걸 바꿔볼게요. 남녀로 바꿔보겠습니다. 중매로 바꿔보고요. 예, 남이 의뢰를 합니다. 나 혼인할 우리 상대방 좀 구해주세요. 여기도 혼인할 상대방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매 하는 사람이 이 남, 여기는 여자야. 네, 성별이. 근데 남자의 조건을 쭉 보고 성격도 보니까 너무 괜찮아. 남자가. 얘도 미스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응? 너무 괜찮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 나랑 결혼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응? 이렇게 계약을 하게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중개다, 중개는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왜 중개가 아니죠? 중개는 자기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는 뭐 하는 거예요? 알선만 하는 게 중개인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중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란 말이에요. 얘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혼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계약이에요? 안 중요한 계약이에요? 중요하죠. 우리 일생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왜 그 살다가 그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한 번 사고 잘못 팔고 잘못 사고 그러면 그 데미지가 아주 크게 갑니다. 임대차에서 왜 요즘에 전세 사기 이런 거 되게 그 사회적 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수원에만 한 700억 정도 피해액이 있대요. 수원시에만. 예. 그리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한 자살한 임차인이 4명이나 있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전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매든 임대차든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거 잘 중개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중개하고 중개업에서 여기 이제 차이가 한 글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개는 그렇고 행위를 알선하는 거고 중개업은 뭐냐?
다른 사람한테 뭐를 받고 해야 되냐면 의뢰. 네, 여기다 이제 우리 번호 하나만 매겨볼게요. 의뢰. 의뢰. 자, 우리가 의뢰를 받으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도 있고 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예. 내가 의뢰를 받으려면 사무실이 있어야지. 그렇죠.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명함도 파고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뢰를 받으려면 관청에다가 등록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거거든?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중개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안 해도 되냐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할 거예요. 어쩌다가. 네,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보수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 업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주시겠습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업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춰야 된다고요? 계속성과 반복성.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서는 업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이게 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 건데 이 사례를 잘 들으시고 이게 중개인지 중개업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뭐 친구분이나 지인들이 여러분한테 시골에 있는 땅 좀 팔아줘 라고 부탁을 해요. 나 아직 뭐도 안 땄는데 자격도 안 났는데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학원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시골에 땅을 좀 사고 싶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땅과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을 연결해 준 거야. 친구하고. 그래서 둘이 뭐 했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요. 친구한테 200만 원 받고 그 지인한테 200만 원 받아 총 4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사례 잘 이해하셨죠? 중개다 중개업이다. 중개. 왜 중개입니까? 등록을 안 했다는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한번 했잖아. 제가 여러 번 했다라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만 하신 겁니다. 이 중개는 해도 되나요? 예. 이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례를 다시 드릴게요. 제가 400만 원 받았다 그랬죠? 그날 400만 원을 받은 날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혼란이 왔을까요?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건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 마침 동문의 총무거든요. 여러분이 동문의 총무라서 전부 다 이제 막 그 보낸 거야. 어떤 서신을.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안 팔리는 땅이나 건물 있으면 나한테 의뢰. 내가 다 팔아줄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친구들하고 지인을 통해서 이 행위를 하고 돈도 좀 받았다고 치죠. 등록은 안 했습니다. 우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행위는 두 번째 드린 사례는 중개다 아니면 중개업이다. 그건 중개업이에요.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그냥 둘까요? 처벌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쓰면 자 이렇게 쓴 거거든요. 3 또는 3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앞에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뒤에 거는 징역 다음에 뭐겠어요? 벌금. 그러니까 요거는 3년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 3년 3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만 그냥 쓸게요. 3년 3천. 이제 요게 두 개가 있어요. 이 3년 3천하고 1년 1천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얘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기는 3년 3천이래. 그럼 국가가 무등록 중개업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 왜 하는 걸까요? 자격증을 따서 뭐 하려고요? 업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용어 아직 안 배우시긴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록하면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절 못합니다. 자, 헷갈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소공도 하잖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데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즉 사물을 보는 거지 얘가 업을 하는 업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업자는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예요?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 얘가 사업자라는 거죠. 업은 얘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면 무조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중개는 누구나 해도 괜찮습니까? 예, 어쩌다 할 거니까. 근데 요거는 누구나 못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이 자격을 왜 취득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되기 위해서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이 중개와 뭐 이 어떤 그 개념들 중개 대상물 뭐 당사자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순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요거 1번, 2번은 판례는 다음 순환 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7주의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테마 2에 가보면 서장 및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중개에 대한 용어는 설명드렸죠. 아주 옛날부터 이 중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혹시 화면이 좀 작은가요? 네. 아, 예, 작으면 제가 조금 확대를 좀 해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예.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개업을 했던 직업인은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객주라는 직업인이 있었습니다. 객주. 예.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상식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객주가 그 종업원들을 하나 이제 고용하게 되고 그 종업원들 중에서 전문 분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가거간 이 가짜가 집가짜 그래서 가거간이라는 직업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좀 발전하면서 복덕방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복덕방은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다가 중개업자가 되고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개업자나 복덕방이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요거를 좀 유의해서 잘 한번 봐주시고 이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고요? 법인. 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 제도는 1890년도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요거 그냥 시대만 한번 볼게요. 1890년이면 우리나라의 국호가 뭐였나요? 우리나라의 이름. 지금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1890년도면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대한제국 아닙니다. 그냥 조선이었죠. 네, 조선.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중개업은 완전히 일본 문화야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제도가 있었고요. 중개제도의 규율은 아주 옛날에는 자유용업제. 자유용업제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다음에 지금은 무슨제. 이거는 맞추셔야 되는데. 등록제. 이것만 기억할게요. 옛날에는 중개업하려면 뭐 받고 했었냐면 허가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면 된대요? 등록하면 된다. 그래서 등록제. 예.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법령의 구성 및 성격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좀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나 해드릴 게 있어서요. 우측으로 좀 화면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이걸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법을 공부를 하는데 법은 성문화된 성문법이 있고요.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다른 과목 시간에 배우셨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네. 자, 성문법은 어떤 게 이제 들어가냐면요. 법이 있고요. 같은 말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법과 법률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민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민법. 그러면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법의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법이죠? 예? 국계법 정식 명칭. 국계법은 약어로 부르잖아요.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끝자가 뭐예요? 법률이야. 그러니까 법의 이름이 두 달락 넘어가면 법률로 끝맺음을 합니다. 근데 법의 이름이 한 달락이면 법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 법률 안 되지. 공인중개사 법. 한 달락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달락 넘어가니까. 예,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법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성문화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장관이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 네, 이거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 뭐 쓸 거 있어서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시행령이라고 하다가 또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그냥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시행규칙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 장관의 명령을, 네. 장관의 영, 영을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어떤 장관하고 좀 친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한 총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거 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배운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 하나 더 적어볼게요. 성문화된 법 중에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자, 그러면 조례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조례는 시도조례가 있고요, 시군구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얘랑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앞에가 시도의 시자 또 들어가고 시군구의 시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똑같은 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시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면 시도에서 시는 도지사하고 레벨이 같은 그런 양반 누가 있을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레벨이 같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포시장이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김포시장이나 경기도 양평군수나 똑같다는 거예요. 레벨이를로 따지면. 아, 물론 둘 중에 뭐 되려면 김포시장 하지. 군수보다는 시장이 조금 약간 좀 상위의 개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같은 레벨로 본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정확히는 얘는 광역단체고 요거는 기초단체니까 요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 동네에서 주차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대. 이 동네에 주차장 관련한 조례. 그러면 경기도 조례일까요? 아니면 김포시 조례일까요? 김포시 조례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성문화된 법입니다. 이거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이거 다 우리 배울 거고요. 불문법은 딱히 뭐 법이나 시행령이나 뭐 조례나 딱히 정함은 없는데 법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관습이 존재합니다. 관습. 관습. 자, 여러분 이 책 갖고 계시잖아요. 필기노트. 우리 맨 앞에 표지에다가 혹시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써주실래요?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번 나는 써볼란다. 누가 가져가는 거 싫으니까 한번 써봐 주시면 돼요. 뭐 어디에든 상관없어요. 뭐 책을 한번 표지에든 해든 이름 한번 써봐 주시면. 자, 만약에 어떤 분이 홍길동이라고 썼다고 쳐봐요. 홍길동. 자, 그러면 그 책은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그 누구 거? 홍길동 거. 자,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드리면 그 책에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그게 홍길동 거가 된다라고 하는 법 조문이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나라에. 어떤 법을 찾아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이름 써져 있으면 그거는 그 이름 써져 있는 사람 거로 인식하는 법이 있다, 관습이 있다. 관습이 있어. 그게 법이에요.
관습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서울인데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지정에 관한 법률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수도는 서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관습이에요. 이런 걸 관습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판례. 이 판례는 지방법원의 판례는 모르셔도 되고요. 대법원의 판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원은 세 가지 이 그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요. 영어로는 슈프림 코트라고 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판사 있잖아요. 판사들은 이런 거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판사들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대법관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른 판단을 내리잖아요. 밑에 있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들은 아, 이 너네가 잘못됐어. 너네가 잘못됐고 난 법대로 판단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게 명확한 법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불문법이라고 해요. 판례는 아주 중요한데 민법에서는 서른 개 나옵니다. 판례가. 그럼 판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 과목에서도 10개 정도의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과목은 민법, 중개사법, 등기법 정도가 판례가 나오고 나머지는 판례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해 드린 것 중에서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나는 좀 그 특별히 별 하나만 좀 할게요. 관습이라고 하는 거. 이따가 이제 관습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법령의 구성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고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 있는데 요거는 경매 관련이구나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의 성격은 중간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얘기도 잠깐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법을 구분을 할 때요. 이렇게 법을 또 구분하기도 해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법을 구분합니다. 자 여기는 공법이라는 법과 사법이라는 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미 다 수업을 들으셨는데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이 가장 많이 했던 단어 하나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규제. 예, 규제는 누가 하나요? 국가가 하죠. 예, 그래서 관대. 규제는 누가 받나요? 국민, 시민들이 받죠. 민. 예, 그러니까 관대 민의 관계가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국가 얘기만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국가 얘기했다가 시도지사 얘기했다가 시군구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근데 민법 생각해 볼게요. 민법. 민법 시간에는 국가 얘기는 절대 안 해요. 1년 내내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민법 시간에.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뭔 얘기만 하겠어요? 매도인, 매수인, 뭐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채무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대 민의 관계라는 거죠. 민대 민. 그러면 중개사법에는요. 이런 거를 다 다룹니다.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혼합법이라고 그럽니다.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여러분은 요 세 가지 법체계 모두를 배웁니다. 공법도 배우고 사법도 배우고 중간법도 배웁니다. 그럼 제 시간에는 관청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중간법이니까. 그리고 민대 민의 관계 얘기도 하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로에다가는 여러분 뭐 써주셔야 되겠습니까? 혼합법을 한번 좀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을 특별법, 일반법 뭐 이런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특별법과 일반법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거 국내법은 반대말이 국제법입니다. 자, 가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대요. 이게 사실 좀 법적으로 보면 안 맞는 질문이긴 한데,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외국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할수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법 안에만, 법 체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국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특별법하고 일반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 좀 하나 메모할게요. 이게 공간이 여기밖에 없네요. 자, 특별법이 하나 있고, 일반법이 있으면 둘 중에 뭐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까요?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다 이제 제가 예를 하나 좀 적어볼게요. 일반법 중에요, 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의 민자는 백성 민자니까 모든 백성에게 적용. 근데 특별법 중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지금 같이 배우시는 법. 이게 왜 특별법이 되냐면요, 민법의 민자가 백성 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모든 백성에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백성에게? 공인중개사인 백성에게만 이렇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의 범위가 좁아진 거죠. 그럼 이두 가지 법이 충돌하면 어떤 법을 우리는 우선해야 된다? 이 공인중개사법을 우선해야 된다 해서 민법 시간에 그런 걸 배워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써야 됩니까? 서면으로 안 써도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써도 되거든.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요, 계약서를 꼭 뭐로 써래? 쓰래? 서면으로. 그럼 어떤 게 우선이야? 민법이 우선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이에요? 얘가 우선인 거지. 특별법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농업협동조합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협 아시죠? 농협. 네, 농협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이 중개업을 할수 있는데, 이 농협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개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그냥 중개업을 할수 있냐면 특별법이 있어서 그래. 그게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법에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니까 이두 가지 법이 충돌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구나도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하고 하라 그랬죠? 등록도 하고 자격도 필요하잖아. 근데 이 법에 안 해도 된대.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하죠.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농업협동조합법이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농협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 중개사법은요, 특별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자, 뭐에 비하면 특별법일까요? 민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반법적 성격도 있어요. 뭐에 비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그래서 이두 가지 법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자 또 민법이나 상법에 비하면 뭐이기도 하다. 이게 사실 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 기출지문도 다음 순환 때 제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을 만든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차, 2차, 3차 목적인데, 아래에다 한번 좀 우리 가로 한번 쳐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건데요. 사실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친구라서 얘가 무슨 업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요, 누구랑 누구를 포함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일단 포함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 체계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법률 용어가 없다 보니까 이 둘을 공통점을 따내보면 뭐가 공통점이에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업무를 정한대요. 자, 여러분, 의사가 전문적인 직업인인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은 아닌가요? 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죠. 예, 그러면 의사는 의료법이 있어요. 그러면 약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공인회계사는 어때요?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전문적이지 않아요? 공인회계사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에요?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 그게 헷갈릴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 공부를 1년 동안 하실 거예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법이 있음으로 해서 무슨 성이 제고가 되냐면 전문성이 제고가 돼요. 우리가 뭐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막 책임도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일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종사하는 이 직업의 어떤 시장이 중개업이라는 시장이 존재하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에는요,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심지어는 중개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거 딱 봤을 때 중요해 보여요? 안 중요해 보여요? 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로를 좀 중간중간에 쳐놓은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문제가 가로 넣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려고 중요한 포인트에 가로를 좀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자, 용어의 정의가 테마 3이죠, 그죠? 네, 테마 3인데, 여기 제목에다가 별을 3개 할게요. 아까 우리 목차에서도 별 3개 했는데,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목 전편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용어예요. 용어만 여러분 잘 아시면 중개사법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 혹시 계신가요? 여기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계신, 나는 외국 사람이다. 안 계시구나. 보통 학원마다 한 분씩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오세요, 학원에. 예, 근데 그분들이요, 한국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교포들이나 똑같은데 그분들이 왜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한문 때문에 그랬어요. 한자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8할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자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거 다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잘 하시면. 그래서 제가 강의해보니까 중국 교포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붙어요. 거의 대부분. 특히 뭘 기가 막히게 하냐면요, 학개론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개론을 정말 잘해요. 그 얘기는 학개론의 용어들이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자를 항상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요. 자, 중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가로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 가로에 뭐 넣으셔야 돼?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별표도 해드렸는데 행위. 예, 좋아요. 행위.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이랬어요. 행위. 예,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이거 다 못하신 분 별 하나만 하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혹시 형광펜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다도 채색도 하나만 해주세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에다가 채색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형광펜 같은 거 좀 하나 좀 구해갖고 오십시오. 예. 사실 필요는 없고요. 예, 자녀분들 계시면 서랍에 열어보면 형광펜 잔뜩 있습니다. 갖고 오시면 되고. 자, 중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중개가 뭔가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면 100점.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문장 안에서 찾아보시면 돼.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 또 질문,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얘네가 합니다. 중개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행위는 얘네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알선만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알선만 하는 거고 행위는 당사자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사례 하나 좀 그려드릴 건데 이 사례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자, 이제 주어 그냥 약자로 개공이라고 하면 일단 써볼게요.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매도인이 한 명 있고요. 자,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라는 물건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팔아달라는 의뢰.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사달라는 의뢰. 그래서 이 둘을 소개해서 이 둘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는 몇 건을 한 걸까요? 개공은 두 건. 자, 뭐하고 뭐하고요? 매도하는 행위와 매수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두 건을 한 거 맞죠? 자, 그런데 매수인이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대요. 돈이. 그래서 대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대출 알선도 의뢰했어요. 그래서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평상시에 주거래 은행이 있었었는데 이 은행한테요. 아, 참고로 여러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면 오늘 개업식이에요. 누가 올까요? 우리 저 친구나 뭐 이런 친지 빼고 은행 지점장이나 차장이 옵니다. 뭐 사 갖고 오나요? 음료수 아니고 화분 같은 거를 가져옵니다. 왜 갖고 올까요? 뭐 해달라고? 대출 좀 소개해달라고. 그게 의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뢰를 사전에 했었어요. 대출 소개해달라고. 그리고 얘가 대출을 좀 의뢰한 거야. 난 대출을 좀 받고 싶으니까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자기도 은행했을 텐데 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부탁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조금 쌉니다. 이거는 금리가 지점장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점장이 조금 할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만약에 3억 나올 거면 4억 나옵니다. 좀 지점장하고 친하면 그래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말하자면 잔금을 치렀는데 이 은행과 매수인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존재하냐면 무슨 관계가 존재할까요? 이 금전 소비 대차.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계약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 줄까요? 아니면 뭐를 설정하고 대출을 해 줄까요? 뭐 설정하고? 담보를 다른 말로 하면 예? 담보를 다른 말로 하면 저당권. 앞으로 이제 담보 이런 말은 쓰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 이런 말 쓰지 말고 저당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배운 사람 같잖아요. 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럼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은행과 매수인 사이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매매 계약이 존재하고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릴 건데 몇 건의 중개를 했을까요? 네 건이 정답입니다. 네 건. 자, 어떻게 네 건? 아까 매도하는 거 한 건, 매수하는 거 한 건, 또 하나는 뭐예요? 은행에서 저당을 잡잖아요. 한 건. 얘는요, 저당권을 잡혀주잖아요. 그것도 한 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행위가 권리의 득실을 수반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매도의